안녕하세요. 6000년의 음악 역사를 재밌고 쉽게 그리고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는 닥터 존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유학입니다. 뭔가 이렇게 설레이는 토픽이죠. 많은 부모님, 학생분들 유학에 관해서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녀를 유학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학생 비자를 어떻게 받죠? 미국 친척 집으로 보내야 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뒤늦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 총기 사건이 있다는데 겁나요. 돈이 없어요. 오늘의 유학에 관한 강의는 제가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세계 온갖 인종을 다 가르치면서 상담해주고 또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유학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한국말에요.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반듯하게 자랐고 자신의 목적이 뚜렷하며 경제 관리를 아주 잘한다면 보내십시오. 유학생활 틀림없이 잘할 테니까 용감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공부도 싫어하고 돈 쓰기 좋아하고 아주 게으르다고요? 유학 가서 오히려 망칠 수가 있습니다. No. 다음은 중요한 학생 비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뒤늦게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비자 문제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저는 여행 비자로 이렇게 미국 와서 컨서바토리에서 오디션 보는 입학 허가서 I-20 받은 후 다시 한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한 후 미국 체류할 수 있는 F1 비자를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인터뷰를 했을 때 떨어진 겁니다. 제 실수는 미국에서 I-20를 받지 않은 채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미국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이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많지만 저 때만 해도요, 몇 살에 대학 1학년, 몇 살에 2학년, 그리고 학번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시대라서 30대에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늦은 것이었습니다. 비자 대행 업체들은 입을 모아서 나이가 많고 일단 인터뷰를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I-20를 받아도 F1 비자 받기 힘듭니다 이러면서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뭐 서류를 만들어준다, 뭐 합법적으로 뭘 만들어준다 이러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민 비자 대행 업체나 변호사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미국 여행 비자로 미국에 와서 대학 오디션을 보는 I-20 입학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본 것인데요. I-20를 딱 내미니까 별 뭐 질문도 없어요. 그냥 쑥 보고 오케이 통과. 미국은 한국처럼 몇 살에 대학을 가고 몇 살에 졸업을 할 것인가라는 연령 리밋이 없습니다. 그 아주 교육의 천국이죠. 미국에서 I-20를 받았다면 주눅들지 마시고 이민 변호사나 대행 업체를 통하지 말고 과감하게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부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의심을 품고 미국에서 왜 뒤늦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으면은 영어를 연습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는 어릴 때부터 화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야 했고 이제 경제적으로 저를 서포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에게 I-20를 발급해준 학교는 제가 원하는 학교며 그곳에서 디그리를 받아서 활동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준다면 That's my dream. If you give me a chance to study, I appreciate your help.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대사관의 인터뷰어도 아주 감동을 할 것입니다. 합격! 미국 학교에서 준 입학 허가서 I-20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학 준비입니다. 음대를 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오디션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디션 준비 방법은 제가 이미 영상에 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따로 이렇게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디션이나 인터뷰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줌으로 보던가 아니면 오디오 영상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포워드 시키던가 직접 학교에 가서 인터뷰도 보고 또 오디션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력이 아주 좋은데 떨어진 학생들 대부분은 자기 속에서 인터뷰 아니면은 에세이에 문제가 있거나 이미 원하는 학생들 그 인원이 차가지고요 더 이상 이렇게 심각하게 심사를 안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은 올 A+ 받은 아주 착하고 얌전한 학생이 아니라 개성이 강하고 좀 엉뚱해도 좋습니다.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보세요. 아주 엉뚱하면서도 이 주관이 뚜렷한데 공부를 아주 잘하지 못해도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개성과 오피니언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바랍니다. 특히 음악 예술 전공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다음은 자녀를 유학시키기 위해서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백발백중 배드 릴레이션십을 갖게 돼요. 친척 집에 머물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또 절대 받아주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문화 차이입니다. 아니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무슨 문화 차이입니까? 미국에서 5년만 살아보세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과 잘 적응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아 뭐 그래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지. 뭐 생활비도 두둑히 보내준다니 경제 도움도 되니 자식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자. 그런데 아이를 데려온 가족은 그동안 쌓아온 루틴 라이프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국은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일을 해야 하니 단 한 시간도 미국 생활에서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데리고 온 아이의 음식, 취향, 취미 모든 게 내 가족과의 패턴이 다르며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싸움도 나고 또 아이는 자라면서 이 반항심도 생기고 이러면서요 마찰이 빚어집니다. 게다가 아이가 한국 부모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족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이를 조기 유학시키고 싶으면 어머니가 따라오던가 머리가 컸다면 기숙사에 들어보내세요. 기숙사는 독방부터 6명까지 있으며 뭐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방은 잠만 자는 곳이고 거의 도서관, 캠퍼스, 클래스, 뭐 카페테리아 이런 데서 생활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독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미국은 범죄가 많은 나라인데 겁이 납니다. 괴물은 어느 나라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총만 없다 뿐이지 또라이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걱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절대 상대를 빤히 바라보거나 인상을 쓰며 바라보지 마세요. 맞짱 시비 거는 것입니다. 물론 호기심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절대 이거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상대만 건드리지 말고 갱 동네 마약을 하는 친구만 피하면은 오히려 안전한 나라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렇게 본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양인들 보면 이렇게 눈을 찌 이렇게 올리고 웃어요. 이거 이렇게 막 놀리고 뭐 야유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럴 때는요 또 눈을 이렇게 찍 내려가지고 웃어주세요. 또 이 미국인들은요 이렇게 서로 눈이 마주치면 웃습니다. 이거 절대 당신 좋아해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괜히 마음 설레이지 마세요. 다음은 전공 선택입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이 다른 것은 미국 학생들은 처음부터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일단 들어가 General Education을 2년 동안 들으며 인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그 전공을 찾습니다. 그러니 입학할 때 전공이 없어도 처음부터 입학 허가서만 나오면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데가 미국입니다. 졸업을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우선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 많이 들으신 후에 전공은 천천히 먹고 살기 위한 전공 또 내가 평생 엔조이 할 수 있는 전공 얼마나 멋있습니까? 일찌감치 끝내고 졸업하자! No. 부전공을 선택할 때는 전공하고 이렇게 릴레이트 된 것을 선택하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악을 전공했다면 대학원에서 산업음악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에서 지휘를 하던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은요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종합예술로 사용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인과의 미국인들 이력서를 보면 놀랐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력서를 여러 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인은 무슨 대학, 무슨 대학원, 어디, 전공 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근무한 곳에 아주 프라우드해요. 그리고 이 한국 이 직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큰 크레딧을 주며 이 사람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며 성실히 일하겠군.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의 이력서를 읽어보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몇 년도 버클리 대학 입학, 페인터로 2년, 국보조 4개월, 버클리 대학 건축과 졸업 및 하이드로릭 엔지니어링 대학원 입학, 포크레인 운전 1년, 은행 업무 6개월, 로봇 만들기 1등, 템포드 대학원 서머 프로그램 연습, 부동산 자격증 취득, 파일럿 자격증 취득, 거시기 대학 간호과 입학, 에머전시 어시스턴스로 6개월 근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미국인들의 레즈미 이력서의 실체입니다. 대학을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며 졸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배우기 위한 공부.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의 직업은 과연 무엇입니까? 페인터? 운전수? 건축가? 쿡? 자신이 인터뷰하고 있는 회사의 유리한 경력을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을 옮겨다닌 사람을 왜 미국 기업에서 하이어를 한다는 겁니까? 이 남자는 어디를 가도 쓸모가 있는 남자입니다. 건축회사, 부동산회사, 프라이 보조 파일럿, 병원, 하이드로릭 엔지니어링, 이거 뭐 교량 건설에도요 필요한 사람입니다. 미국 회사에서는 한국처럼 한 곳에 축치고 앉아 의자 엉덩이 빵 뿌린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배반하고 떠날 사람을 채용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적어도 우리 회사에 있는 동안은 무언가를 창조해내겠군, 똑똑해 하는 것이지 언제 떠나겠구나를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방문해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눈치채셨겠지만은 한국과 완전히 거꾸로 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집들을 보면은 이 집 앞에 대문이 쫙 이렇게 멋있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을 멋지게 꾸미고. 근데 이 미국은 집 뒷마당 엉덩이, 집 엉덩이에 그 대문이 있습니다. 이 집들이 돌아앉아 있으니 앞면 그 프라이빗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3년 만에 이렇게 인사하러 찾아오면, 그래, 너는 대학 졸업 언제 하니? 가 아니라, 그래, 그동안 뭐 했니? 하고 물으면은 아주 신이 나서 이 대답하는데 한 시간이나 걸립니다. 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럼 수강 신청을 해야 되겠죠? 첫 학기는 무조건 자신에게 가장 쉬운 과목들만 골라, 골라. 처음부터 어려운 것 들으면은요, 유학생활이 엄청 힘들어지게 느껴집니다. 유학생활에 좀 익숙해지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되겠죠? 유학생이라 일자리가 구하기가 힘들다고요? 미국 학교 주변은 늘 누군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국보조, 접시 닦기, 웨이터, 웨이트리스, 동네 카페 등 무조건 노크하고선요, 사람 필요하지 않냐고 열 군데 노크하면 분명히 한 곳에서 오케이 합니다. 학교 어드미션 오피스에 가서 학교에서 일하고 싶다면 도와달라고선 이렇게 베깅하세요. 장학금 더 높여달라고 베깅하세요. 운 나에게 밀크 더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게 보채는 사람에게는요 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도와줍니다. 다음은 미국 유학생활에서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의 가슴에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학 식당이나 클래스 가보세요. 일본인, 한국인들끼리만 몰려앉아 먹고 클래스에서도 몰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생들에게 한국인들을 피하고 미국 친구들을 사귀라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이 나빠서 피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학생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는 학생은 그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릇이 아주 작아집니다. 서로 지들끼리 질투하고 경쟁하며 결국 그 선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한 채 마치 경쟁이라도 하면 누가 빨리 졸업하냐, 결국 특별하지도 못한 채로 졸업을 하고서 한국에 돌아가게 되죠. 제가 주립학교 다닐 때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국 학생, 일본 학생들은 항상 함께 다닙니까? 그 질문에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 교수가 정확히 봤습니다. 유럽인 학생, 남미 학생, 아프리카 학생, 뭐 중동 학생들 절대 학교에서 몰려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유학 공부하면서 어려운 것이 이렇게 많으니까 동족끼리 어울리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또 이렇게 정보 좀 듣자 하는 의도가 있겠지만 결국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타국 학생들이요 더 빠른 정보를 줍니다. 다음은 돈이 없어서 유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 채 미국에 와가지고 저녁마다 매일 나라에서 공짜로 가르치는 어덜트 스쿨에서 영어 배우고 공부하랴 돈 벌랴 피아노 연습하랴 싱글 맘으로 자식 키우랴 대학 다니느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 남편 닥터 프렌치를 만나서 연애하는데도 아주 이 시간 매니지먼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여행 비자로 왔지만 목적이 음악 공부하는 것이라서 이 여행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음악 오디션에 목숨을 건 것이죠. 돈을 아낀다고 그 쌀밥에 올리브나 그 오이 피클을 가져가가지고 그 풍성한 오렌지 나무 아래서 뒤늦게 공부할 수 있다는 그 행복감에 젖어서 맛있게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7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죠.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헛소리입니다. 오히려 뒤늦게 공부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돈이 없으면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오직 유학을 가야 된다는 이 진념 하나로요 돈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유학생들에게 최고의 조언을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보물이에요. 유학생 활동한 미국을 독수리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디그리를 받고 한국에 나가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 생활 동안에 이 독수리 눈으로 미국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 LA 땅에 밟았을 때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에게 이게 미국이야? 거지는 왜 이렇게 많아? 한국인들 미국에 놀러 오면 실망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은 대문이 멋진 집 앞이 아니라 후진 집 뒤쪽 엉덩이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물은 사방에 숨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곳곳이 숨어 있고 엄청난 자연 소스가 땅에 묻혀 있는 게 미국입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터지자 수백만 명이 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 수백만 명 인구들에게 거의 몇천불씩 2년간 모두 매달 생활비를 나눠줬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미국 망할 징조다 하면서 죄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까? 그 당시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미안해했어요. 제 그 주변에도 꽤 많았는데 그 돈을 받기가 너무 미안하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국자며 그 당시 함께했던 그 80대가 되어가는 트럼프와 바이든을 뽑겠다고 지금 응원을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12도시를 이렇게 돌았는데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벗어나면 너무 가난해 어딜 가도 원달러 원달러 하면서 구걸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일본, 한국, 중국을 다시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은 최첨단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패션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첨단 테크놀로지는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훔쳐낸 과학, 산업, 건축, 의학, 뭐 천문학, 엔지니어링 이런 것이고 첨단 패션은 그 프랑스 유학에서 디자인을 모두 훔쳐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둑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 눈으로 미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작은 시야로 전공 디그리에만 급급하지 말고 미국을 통해 미래에 무엇이 나와 국가를 발전시킬 것인가 큰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